11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와, 오늘도 황금 일출로 일출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와,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해가 벌써 바다와 산에 올라 건물의 코너에 걸렸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일요일 아침, 주일 아침. 어제는 토요일 새벽 일출 실망하는 날인데 제가 어제 김장을 했어요. 그래서 김장 안한 관계로 어제는 휴방을 하고 대신 일, 월, 화, 수, 목, 금까지 동영상 찍어서 아침 일출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합니다.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말없이 바라만 봐도 좋은 아침 일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될때 까치나 까마귀가 날아주면 그림이 멋있는데 또 까치 까마귀는 조용하네요. 그래도 아름다운 일출이 우리를 기쁘게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저녁바다 어부는 만설을 싣고 돌아온다는 어우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오늘도 아마 동해바다에서 출항하는 모든 배들이 만설을 꿈꾸고 벌써 출항 다 했을 겁니다. 밤에 나간 배는 새벽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서 낮그 고기를 잡는 배들은 새벽에 출항하고 그러더라고요. 멋있는 찬란한 태양의 아침. 우와, 너무 빛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쑥쑥쑥쑥 태양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해졌네요.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 들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27일 일요일 아침 삼척 허니호수 허니할매 강원이 여러분들한테 일출을 선물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 바이바이, 안녕, next time. See you again. 고맙습니다.